들어주세요. 나 가요. 이겨요. 미안합니다. 모르겠나. 자, 갑니다. 수씨 이겨요. 가요. 안녕하세요. 연하수입니다. 연포탕이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 기운 딸리는 것 같아서 내가 수산시장까지 갔다 왔어. 너 다 먹어. 언니, 나 환자 아니야. 응? 맞아? 우리 동생 건강해. 진구가. 안 한다니까. 나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미안. 나 지금 밥 먹는 중이야. 어? 진국 오빠가 왜? 무슨 공모전을 같이 하지? 거절했는데도 계속 그러네. 아, 같이 하지. 왜? 아니 뭐 당선되면 스펙도 팍 올라가고. 취직할 것도 아닌데 뭐. 그럼 아빠는 식당 물려받을 거야? 몇 번을 말해. 노 쌩큐라니까. 아, 난 지금처럼 그냥 전업주부 할란다. 나 너무 한심한가? 같이 나 그렇게 쏘는데도 안 넘어가래. 할 수 없지 뭐. 교수님께 추천받자. 아, 우리 프로젝트에는 금강이 딱인데. 근면 성실해, 실험 정신 충만. 그리고 또 자세 보면 또 좀 이뻐. 나한테 심각한 거야 이거. 나도 장난 아니야. 가은이는 셰프 딸이라고. 들어는 봤어? 금만수. 아, 그 사람? 뭐 하나 안 타고 퍼뜩 타라. 아빠, 왜 경주가 자꾸 놀러 무식하게. 뭐야, 네 애비 무식하다. 뭐야? 무슨 일이야? 뭐 좋은 일 있어요? 혹시 애인 생겼어? 애인보다 더 좋은 거? 아, 벨트! 벨트 메고! 자, 출발! 여기가 어딘데? 누구 만나요? 어떤 너? 뭐가요? 여기 가든 안 좋나? 여기까지 다 샀다. 뭘 다 사... 아빠! 그럼? 오야, 오늘 계약했다. 우리 가게 일로 이전할 기다. 아빠! 뭐, 내 미쳤냐고? 그래, 내 하도 좋아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 당장 내일부터 리모델링 시작하고 다음 달에 오픈할 거다. 아빠, 이런 불경기에 일을 이렇게 크게 벌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빠 주방에서 꼼짝도 못 하시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 네가 해야지. 아빠. 이 인테리어 업자들인갑다. 같이 들어가자. 안 오나? 나랑 구경 좀 하고 있던가. 금방 올게. 우리 걔가 뭐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소리 없이 나타나서 좀 놀랐어요. 소리 없이 나타난 건 그쪽이죠. 일 관계자 외출이 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저기 여기 오늘 계약했다던데요. 그 리모델링 공사도 한다고. 내 말이. 에? 대체 여기를 어떤 인간이 찾아온 거냐고. 여기서 뭐 한다는데? 레스토랑. 어? 밥 장사를 한다고? 여기 스튜디오거든?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고기라도 구울 건가? 자, 우리 이제 어디서 산책하니? 오빠, 당연히 여기지. 여기 주인이셨어요? 가슈. 교수님 만났어? 어, 추천받고 보니 아는 애네. 여자? 어떻게 아는 애인데? 우연히 두어 번 만났어. 그 여자는 형이 누군지 아나?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냐고. 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강희정? 네, 오빠. 좀 전에 교수님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영. 네, 한 시간 안에 카페로 갈게요. 언니, 고마워. 강희정 작전대로 됐네. 힘들게 잡은 기회니까 그 남자 꽉 잡아. 이거 끝까지 비밀이에요? 아, 여기서 뭐하노? 자, 빨리 들어가자. 나 안 한다니까요. 밥 장사 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 이놈의 가시나. 아, 그래, 네가 이 손바닥만한 가게 싫다 해가 이래 크게 늘린 거 아이가? 봐라, 내는 이 건물도 좋지만 너 이 정원이 더 좋다. 너희들 결혼식 여기서 하자. 네? 여기다가 이 꽃길 쫙 만들어가. 주례는 이쪽, 신부 입장은 저쪽에서 하고, 피로회는 식당에서 하고. 안 좋겠나? 에? 아빠, 장진국 알지? 내가 걔랑 뭘 좀 같이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나 지금 학교 가야 돼? 졸업한 게 갑자기 학교는 무신? 그저 그런 하지 말고. 거짓말 아니야? 이거 봐요. 나 프로젝트 때문에 아침 내내 통화했어. 프로젝트라? YB 푸드란 회사에서 창업 아이템 공모를 한대. 진구가 나 지금 바로 갈게. 아빠, 그럼 이따 봬요. 야, 가은아, 금강은! 저 웬수, 웬수! 아니, 너무 재밌다. 나한테 공모전 나간다는 말 안 했잖아. 아직 확정된 거 아니야. 우리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 당연하죠. 공모 규정이 3명이라니까 나머지 한 명하고도 의견이 맞아야겠지. 그래도 오빠 내 편이지? 실은 우리가 원하던 후보자가 따로 있었는데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나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구나. 누군지 고맙네. 뭐 마셔야지.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하게 됐네. 야, 그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오는 중이래.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나 교수님 추천이야. 그래, 너 경력 좋은 거 알아. 야, 저쪽도 같이 만나보자. 오빠 혹시 나랑 일하는 거 불편해서 그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잖아. 일과 사랑 분리할 줄 알아, 나도. 우리가 사랑은 아니지. 말은 분명히 하자. 이건! 변덕 부려서 미안. 나 한 달 동안 아무 일이나 해야 돼. 이해해. 형! 어. 아, 이 친구가 바로 금가은. 이쪽은 유영준 선배. 안녕하세요.
이쪽은 덱한테 거절당한 다음에 교수님 추천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저는 갈게요. 야, 네가 1순위야. 공모전 경쟁이 치열한 건 아시죠? 괜찮다면 테스트를 해도 될까요? 좋아요. 그럼 주방부터 섭외하고 연락하죠. 주방을 빌린다고요? 와, 뭐 그런 데다 돈을 써. 우리 집 가면 되는데. 그건 너무 폐를 끼치는데. 아, 폐는 무슨, 맨날 가서 놀던 데인데 뭐. 그럼 좀 빌리겠습니다. 희정 씨도 같이 가지? 네. 아, 근데 이름이 금... 가은이요, 금가은. 그럼 아버지 성함은? 금만수 셰프. 중국집 배달부터 시작해서 한식, 중식, 양식 명인 타이틀을 딴 입지전적인 인물. 같이 가실 거죠? 아니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끝나고 연락 주세요. 네가 금만수 딸이야? 배고프지? 우와, 맛있겠다. 어서 먹어. 네가 거지야? 누나, 나 배고프단 말이야. 이 돈 단디 들고 가라. 먹고 가. 우와, 세상에. 야, 꽁치 통조림으로 그라탕이라니. 야, 너 아니면 못할 생각이다. 어? 아,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만들어 버릇해서 음식들이 좀 그렇죠. 동생이 입이 짧아서 이왕이면 재밌게 하자, 뭐 그런 거죠. 아유, 말도 마. 얘 동생이 고3 때 결핵 걸려서 얘까지 덩달아 2년 휴학했잖아. 지금은 건강해요. 결국 동생을 위한 음식이네요. 아,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인간진국 장진국 왔습니다. 어, 그래, 오랜만이다. 아, 이쪽은 제 선배인데요. 지금 대학원 다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형준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근데 이게 다 무슨 냄새고? 아빠, 나 어쩌면 이분들이랑 프로젝트 같이 할지도 몰라요. 정말이라니까? 공모에 당선되면 엄청난 스펙이 되는 거죠. 이 선배가 리더예요. 딱 한 달이죠, 공모 기간이. 우리 때문에 뭐 불쾌하신가? 아유, 신경 쓰지 마. 부녀지간에 맨날 싸웠다가 웃었다가 칼로 물베기야. 어? 아,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오빠. 그래, 아까 내가 말했던 가은이 동생 정은이. 아, 먼저 갈게. 아,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아무 일도. 아,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안녕히 가세요. 어. 아, 안 돼! 아, 다 시키면 되는데 아빠는? 이딴 실력으로 뭐를 한다고? 나 집어치워라, 말. 아이, 저 멀쩡한 두 놈은 이 맛을 보고도 니를 파트너로 삼대다 하더나. 안녕하십니다. 니 똑띠 말해라.
갑자기 이 프로젝트인지 뭔지가 다 묻고. 응? 아버지 일 돕기 싫어가 불어 일 만들었나? 네, 일부러 만들었어요. 뭐 공무 당선돼서 취직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버지가 평생 소처럼 일해가, 에? 그렇게 이 번듯한 건물 계약하고 맨 처음으로 니를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더만은 이 건물 안엔 들어가보지도 않고 내빼? 아, 뭐 그렇게 일 벌려놓으면 내가 꼼짝 못할 줄 알고? 사양합니다. 전문가들 데려다 쓰세요. 안 할 거면 나가라 이 자식아. 집 나가라고. 나 배고파. 어휴, 우리 딸. 여, 앉아라, 앉아. 우와, 안주도 많은데 술 한잔 드실래요? 그럴까? 응? 역시 이 애비 생각해주는 거는 우리 둘째 딸밖에 없네. 저 먼저 들어갑니다. 이거 웬수 최심줄. 오빠. 미안한데 난 무조건 언니 편이야.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놀아도 되잖아. 누가 노는 거 갖고 뭐라카나. 음식 만드는 회사는 취직한다면서 아빠 가기는 싫다 카이 그러는 거지. 취직을 하겠대? 너가 언니가 아직도 그때 일을 못 떨쳐냈는가. 메뉴 개발은 매출별, 계절별, 고객의 선호도별, 그리고 미안하게도 있는데 그 여자하고 하기로 결정했다. 뭐? 걔는 그쪽 전공도 아니라며. 요리사도 아니고 요리사 딸한테 밀린 거야? 내가 납득하게 설명해줘. 딱 내가 바라던 사람이야. 알았어. 지영 씨한테 미안하게 됐어. 아니, 이미 정해졌는데 감정 낭비할 필요 없잖아. 경쟁에서 진 거 승복합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일어나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게요. 희정아, 강희정. 네, 교수님. 문자를 이제 봤어요. 강혜정이 추천을 부탁했단 말씀인가요?
내 거 사다가 샀어. 선물. 부담 갖지 마. 오빠가 돈도 많이 썼는데 이 정도 답례는 하고 싶어서. 고맙다. 오빠, 그 자리 나 들어가면 안 돼? 금간이란 애한테 밀린 거 정말 자존심 상해. 아는 사람이야? 어제부터 예민하게 굴더라. 말하자면 복잡하고 치사해. 어쨌든 난 지기 싫어. 결국 그게 네 마음인가? 금가은에게 지기 싫다. 아니, 오빠랑 뭐든 같이 하고 싶을 뿐이야. 한 달 동안 못 보면서 어떻게 살아. 꿈 깨. 그거 비싼 거야. 내 딴엔 아침마다 면도 할 거니까 그때마다 내 생각 해달라고. 유치한 거 나도 알지만 내 맘이 그래. 어쩌냐? 나한텐 일회용인데. 나한테 왜 이래? 꼭 말을 해줘야 하니? 간밤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부모님 직업도 묻지 않더라. 알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오빠 이름 유영진이잖아. 그거면 됐어. YB푸드 회장 아들이기도 하고. 몰랐어.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야 너. 아니야, 누가 그래. 끝까지 거짓말. 교수님께도 네가 찾아가서 졸랐다며. 정은아! 어? 나 그거 하기로 했어. 잘됐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래. 도서관부터 가야겠다. 자료 볼 게 너무 많아. 프로젝트 좋아한다. 그게 당선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진짜 꼭 되고 말 거야. 으이구. 정은이니 학교 끝나면 곧바로 와가 단디 지키래. 뭘? 시커먼 놈들이 한 달 내내 열을 들락거린다 하는데. 아이고 마, 냅둬라. 뭐 프로젝트는 망해도 연애라도 해야 시집을 가든 말든 안 하겠나. 아, 무슨 일이 있어도 프로젝트 성공하고 만다 내가. 언니, 둘 중에 누구랑 사겨? 너까지 왜 그래? 그럼 진국 오빤 여친 있나? 아, 여자랑 무슨 프로젝트래? 에휴, 여자 아니고 신부 가은이 몰라? 아니 알아, 요리사 딸. 아니 유학 간 돈 놈이 이 시점에 여자랑 몰아내고 글쎄. 어? 너 그러다 발목 잡히면 인생 한 방에 간다. 공모전 당선되면은 엄마가 좋아하는 그 스펙 한 방에 팍 쌓이잖아. 당선이 네 집의 이름이야? 시간 아까워. 스펙이 안 되면 인맥이라도 쌓든가. 어이구,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프로젝트 나머지 멤버 하나가 YB푸드 회장 아들이라고. 엄마,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어? 아우, 장난치지 말고. 진짜야? 누구야? 검색해보자. 아이, 그거 회장 아들 맞다니까. 근데 저 사연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걔 엄마가 이거? 아우, 재벌들은 왜 이러나 몰라. 공모전 나가도 되지? 그럼. 난 우리 아들만 믿어. 엄마 마음 알지? 응? 뭐? 야, 건배! 너 말 나시가 걸렸잖아.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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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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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야, 나 내일부터 프로젝트 해야 돼. 어? 니들이랑 노는 거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줌마, 여기 앉아 좀 더 주세요. 어, 알죠? 그때 프로젝트 안 해요? 내일부터요.
미안합니다. 제가 금가은이 데려오는 거랑. 술이나 한잔 사주고 가요. 그쵸, 그러지 말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놀아요. 저 일어나서 같이 마셔요. 어서 오세요. 일어나서 마셔요. 같이 마셔요. 마셔요. 네, 들어오세요. 제가 이거 준비해왔는데 이거 어떠세요, 선배? 떡산적꼬치 괜찮은 것 같은데? 응? 너 첫날부터 지각이야. 어, 야, 아, 늦었어, 그래. 앉아. 아이고, 아이고. 혹시 우리 엄마가 전화하면 나 어제 형네 집에 있었다. 뭔 소리야? 아,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언니! 뭐 도와줄 거 없어? 제 꿀물 좀 타줄래? 귀찮게 해서 미안. 괜찮아요. 정은아! 일하자, 응? 거기서 원하는 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신메뉴 만들어내라는 거잖아. 그건 기본이고 해외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돼. 굳지 않는 떡 들어보셨어요? 오른쪽을요, 좀만 더, 좀만 더, 더 더, 예, 내리소, 내리소. 아니야, 예, 올리소, 올리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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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고정하이소. 예. 오픈 준비 다 됐나요? 배동숙입니다. 아, 예. 네, 앉으세요. 네. 박 사장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배인님. 아, 네. 아,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명단입니다. 있는 대로 불러놓고 파티를 아주 거창하게 해야 돼요. 파티요? 아, 원가 계산하시나 본데 홍보 효과를 생각하시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다니 뭐가? 오픈 행사 안 해요? 뭐 아침 일찍 준비하고 있다가 첫 손님 오면 그게 오픈이지 뭘. 아니, 이럴 거면 저를 왜 채용하셨어요? 저요, 강남에서 나고 자란 여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사업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예, 들었습니다. 하는 족족 다 안 됐다면서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서는 잘 해가 좋은 인연 만들어 보입시다.
이 표는 국내 대기업에서 생산한 떡의 소금과 설탕의 약입니다. WHO, FAO 코덱스 기준에 의하면 뭐냐? 아, 아직도 못 외웠어? 아이, 이게 그림하고 멘트가 안 맞아. 그림 몇 개 더 넣자. 알았어. 내가 다시 편집할게. 3시간 남았네. 유리재료 다 챙겨놨고 내가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뭐지? 다 체크했어. 야, 알았다. 너 옷. 뭐? 너 정장 있지? 야, 오늘 같은 날은 특별하게 입어야 돼. 오늘? 아,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미운 이유가 엄마 때문이에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 여자 아들이기도 하지. 주수님, 그건 나한테 피팅한 옷이라고요. 얼굴 알려진 애가 입는 게 더 잘 팔리는데. 나도 한 핑크 잘 맞는다고! 공간이 안 맞다 하네? 걔를 네가 왜 만나? 잘 들어 강의 좀.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우연히 만나도 아는 척도 하지 마.